돈이 되는 시장 새끼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됐을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꼽아봤는데요.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. IB 김영희 오늘 역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16%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언급, 경쟁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솔트룩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. 어제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하락을 좀 만회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, 반면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두바이 쪽에 관련된 이슈가 하루 만에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8%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급등락하는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. 이 중에서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? 일단 IB 김영을 좀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. 네. 다만 아무래도 이슈가 좀 짧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.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어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쪽에 대한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. 네.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까지 좀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조금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사업을 영위하는 쪽과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또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. 일단은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,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발언으로 끝나게 되면 이 테마가 바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. 사실 또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 중에서 가격대로 봤을 때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면 사실 추가적인 좀 움직임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렇게 꼬리만 들고 급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오랜 기간 내려와서 좀 물량이 모여있는 상황이어서 좀 한 번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거래량 동반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. 그래서 좀 단기적인 테마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금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1,000원부터 21,08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목표가는 2,450으로 좀 제시를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고, 손절라인은 1,940 라인인데 이게 이제 갭 부분이 사실 깨지면 좀 안 되거든요. 거래량 동반해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2,000원 선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교육 관련주 중에 역시 IB 김영희 오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,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앞으로 나오는 모멘텀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까지는요.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첫 번째,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. 자,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수급 두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, 이번에는 수급 두께입니다. KB금융이 오늘도 5%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최근에 금융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.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3거래일째 KB금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. 다음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.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 중에 역시 돋보이는 포스코케미칼 오늘 2.4% 상승하고 있고요. DH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담으면서 3% 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. 자,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? 포스코케미칼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. 네,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조금 테슬라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좀 이렇게 주가가 눌렸을 때 좀 재접근을 해보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들고 왔고요. 최근에 좀
좋은 공시들도 나오고 있죠. 뭐 4조원 규모의 생석회, 석회석 등에 대한 뭐 공급 계약도 체결이 됐고 해당 부분이 금액이 굉장히 큰 것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액이 18% 정도입니다. 그만큼 수주가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이뤄졌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주들이 이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른 단기적인 조금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입니다.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네네.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도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작년 대비는 많이 올랐지만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하지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뭐 지금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해상에서는 IMO 2020 이후부터는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지상에서는 이제 전기나 수소차를 바탕으로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슈를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소재단에서는 계속적인 이런 협력에 대한 러브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GM에서의 협력에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았는데 기타 뭐 이런 소재뿐만 아니라 완성차에서도 계속적인 좀 접촉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.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뭐 이런 리튬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소재단에서의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다루는 이런 회사이고 특히나 중국이 조금 배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음극재 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흑연 쪽에서는 또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양극재 부분은 워낙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 2차 전지 특성상 좀 강력하게 상승 기조가 나오면 눌림목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대 정도로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수를 상승 견인하기 직전 가격대까지 다 빠져버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분할적인 부분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기에도 괜찮은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관점이고 네.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외국인의 좀 순매수가 강력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좀 변화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어서 조금은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수주단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장부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. 특히나 이제 소재단에서는 저는 배터리 쪽에서는 소재 셀 장비 순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뭐 소재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직 계열화나 자체 조달적인 부분에서의 좀 강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매력도는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. 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18만 원부터 18만 4천 원까지 요 지금 하단 라인에서 1차적인 매수를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제시를 드렸지만 사실 이제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그려보게 됐을 때 하단에서 사서 일단 상단에 좀 매도하자라는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7만 1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해당 라인이 좀 깨지게 됐을 때 이제 아랫부분에서 좀 강력한 조정들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깨지게 됐을 때는 이 하단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좀 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해당 가격대를 다시 재돌파할 때 좀 올라타는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손절가를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포스코 케미칼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늘 외국인 기관에 좀 매수를 함께 하고 있고 모처럼 만에 상승이 좀 나오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격 조정 약간 받고 있는데 다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가는 게 2차 전지 섹터니까요. 그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을 저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 두끼까지 확인해봤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. 테마도 볼 텐데요. 테마 세끼 함께 확인해보시죠.
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. 취업 일자리 관련 테마가 역시 오늘 4.6%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교육 분야와 관련된 경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AI 챗봇 테마도 오늘 2% 넘게 3%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. 반면에 철도 관련 테마는 뭐 두바이 이슈에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모멘텀이 꺼지면서 1%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 확인해 봤는데,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? 네, AI 챗봇을 하기 위해서, 네, 급등락에서 네. 좀 이제 후발로 좀 했고요. 코난 테크놀로지를 이번에 좀 소개 드릴까 합니다. 이전에 제가 술트룩스 한두 주 전쯤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. 이번엔 코난 테크놀로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설립된 AI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. 그래서 AI에 대한 원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좀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시장에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업력 자체가 굉장히 좀 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자체적인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. 좋네요. 사실 AI 챗봇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왜냐하면 자체적인 기술도 있고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술력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이제 매출처가 딥텍스트 애널리틱스라든지 뭐 대화할 때 좀 들어가는 부분들 혹은 이제 뭐 화면에서 보이는 그런 화면 같은 부분들 그래서 사업 영위가 이제 AI와 정말 연관된 부분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해당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미 공공기관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이제 거래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 특성상 구독 경제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 구독률 자체가 90%가 넘는 부분으로 고객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매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. 네.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에 대한 이런 고객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챗 GTP 3.5가 됐을 때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이언맨의 뭐 자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향후에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네.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. 앞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런 AI 챗봇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력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주주들의 좀 변화도 있었는데요. 한국항공우주가 주요 주주로 올라왔죠. 원래는 SK 이제 커뮤니케이션즈의 물량들도 있었는데 그게 텔레콤으로 넘어갔고요. 그래서 좀 이제 주요 주주들도 안정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기 네.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.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25,600원부터 26,8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썰뚜룩스라는 대장주가 잘 움직이고 있어서 충분히 이 종목도 전고점 돌파해서 움직일 것 같고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3만 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2,000원으로 이전의 고가 부분과 상승력이 다시 동반해서 시작되는 라인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좀 추세를 끌어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솔트룩스가 또 날아가는데 솔트룩스는 완전 이제 흐름을 탔습니다. 그 뒤를 이어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AI 챗봇 관련 테마 중에 또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드라마틱한 상승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테마 새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종목 선별해 주시고 또 좋은 종목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